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하지만 숨겨진 카페 소개해 드릴게요.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로 나오세요. 나와서 쭉 직진하세요. 이 건물 사이에 작은 길로 들어가세요. 특이하죠? 도착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건물이 하나의 카페입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1층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빵들이 있어요. 음료는 옆 건물 1층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음료 메뉴 편의방에서 주문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저기서 같은 가게. 아 그래요. 저기서 음료 받아서 만약 여기 있는 빵 먹고 싶으면 사가지고 가셔서 드시면. 이제 옆 건물 1층으로 들어가서 커피 주문하겠습니다. 커피 주문하는 곳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한국식 가구 디자인이 많이 보입니다. 커피 원두를 이렇게 포장해서 팔고 있었어요. 이것도 커피 원두인데 제일 싼 가격이 17,000원 정도입니다. 커피 메뉴판인데요. 저는 카페모카 시켰어요. 500년 전에 한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서 환자를 치료했었다고 합니다. 2층으로 가볼게요. 2층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반대편 건물 2층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오래된 느낌이 있어서 뭔가 아늑하고 익숙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래된 가구들도 보이고 테이블도 여러 개 있네요.
이번에는 3층으로 가볼게요. 3층에도 테이블이 많이 있었고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테이블 옆에 금연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전에 을지로에서는 금연 사업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큰 물고기도 있었어요. 물이 깨끗한 걸 보니 관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문한 음료랑 빵입니다. 저는 시나몬 롤이랑 카페모카 주문했어요. 우선 제대로 먹기 위해 옷을 벗어줍니다. 카페모카 한 입 마셔보니 커피도 맛있네요. 빵도 너무 부드러웠어요. 이때 점심 먹고 온 거라서 좀 천천히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특별히 좋아하시는 빵이 있나요? 좋아하는 빵 종류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마늘 들어간 빵 좋아합니다. 커피까지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영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카페가 좋아서 일주일 뒤에 또 왔습니다. 와사비 스콘이 있어서 와사비 스콘 주문했고요. 에그 타르트도 주문했습니다. 커피. 마스크를 벗어주고 맛있겠죠? 에그 타르트는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이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3층에는 저 말고 다른 테이블 하나만 사람들이 있었어요. 덕분에 유튜브 촬영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빵은 오래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하잖아요. 와사비스콘은 빵의 느끼함을 없애줘서 제 취향이었어요. 와사비 때문에 빵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식사 느낌이라서 여기 와서 식사처럼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에그타르트는 부드러우면서 고소합니다. 그래서 와사비의 매운맛이 느껴질 때 스콘을 먹으면 매운맛을 없애줬어요. 이렇게 올드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시간 보낼 때 어릴 때 생각도 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춤추고 싶어졌어요. 여러분은 현대적인 분위기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감성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꽃 아닌가요?